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 곧 아기가 태어났고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큰 힘을 주셨어요. 어른이 된 삼손은 배적인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는 부모님과 함께 여인을 만나러 갔어요. 가는 길에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삼손에게 달려들었어요. 삼손은 사자를 죽게 했지만 부모님께는 알리지 않았어요. 얼마 후 삼손은 결혼식을 치르러 가다가 그 길에서 그 사자의 시체를 보았어요. 사자의 몸에는 벌떼와 꿀이 있었어요. 삼손은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먹었고 부모님께도 드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삼손은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수수께끼의 정답은 사자와 꿀이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풀지 못했어요.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삼손의 아내는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고 그 답을 알려주었죠. 삼손이 속았던 거예요. 삼손은 화가 나서 아내를 떠났어요. 다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는 이미 떠난 후였죠. 화가 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태워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나서 삼손을 죽이고 싶어 했죠. 삼손은 그 후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에게 돈을 주며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고 했죠. 삼손은 들릴라에게 힘의 비밀을 말하긴 했지만 사실을 알려주진 않았어요. 들릴라는 삼손이 말한 방법대로 해봤지만 그의 힘은 없어지지 않았죠.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힘이 약해진다. 삼손이 자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들릴라는 소리쳤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이제 삼손에게는 더 이상 힘이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붙잡아 눈을 뽑고 감옥에 가뒀답니다. 그런데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성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세웠어요.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삼손이 두 기둥을 껴안고 몸을 굽히자 성전이 무너졌어요. 삼손과 그곳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죽고 말았어요. 삼손은 자기 죄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삼손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믿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